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플러스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아주 특별한 교재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석입니다. 자, 면접 관련되는 부분 것은 많은 서적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보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적중과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 책이기에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면접의 정석 부분 것은 사실은 입시 현장에서 있는 우리 소장급, 팀장급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국의 각의 고등학교 교단 현장에서도 수고하시는 직접 진학부장 선생님들과 같이 엮은 그와 같은 역작으로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입장입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먼저 인문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국에 그 수많은 대학들을 다 수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대학들 또 전체 보편성 출제의 그와 같은 원칙에 따르는 그러한 표준적인 대학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면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어디든지 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표준이 되는 대학들 기준으로 서울대 기준으로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직융과 일반, 그리고 연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특기자 전형, 또 인문학 인재, 사회과학 인재, 국제계열 인재 부분 거, 그 다음에 고려대 부분 거, 고려대 부분 거는 학교상 추천, 그리고 융합 인재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전형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고려대 국제인재 전형인 특기자 전형 이 부분 거에서도 해당이 되고 또 교대 수시와 정시에 서울교대 중심으로 한 교대 그리고 경인교대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교대 중심이죠. 그 외에 주로 많이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대 이화여대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이죠. 중앙대 다빈치 학생부 종합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종이고 시립대 건대 부분 것에 그와 같은 면접을 기준으로 엮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학들의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인문계열 수험생들에게 사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끔 내용들이 전달되니까 충분히 각자가 지원하는 대학이 여기에 거론된 대학이면 더더욱이 좋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 기준으로 제가 지원한 6개 대학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2개 위주로 준비해도 나머지 4개 대학이 충분히 이 학습이 되는 그와 같은 면접 교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한두 개 대학밖에 이렇게 걸쳐 있지 않던 그런 수험생들도 그 기준으로 연습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좋은 면접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와 같은 면접의 정석 부분 것을 추천하느냐 하는 부분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 저자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름 아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입시계에서 지금까지 입시계에서 상당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유니업 컨설팅의 박경수 소장입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뵐 때마다 제가 항상 작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수의 고아 같은 대학들을 섭렵하시고 최적적 강의, 그래서 여러분 기준대로 가성비가 나오는 그러한 강의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선생님이 전체 면접의 정석 메인 저자로 이번에 수고를 하셨고 어차피 이제 학원 현장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역시 같은 저자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또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조창훈 소장님,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임영론 교수님, 그리고 각 고등학교 일선에서 진학 담당을 하고 있는 진학부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줘가지고 이 대역작,
다름 아닌 면접 예정석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로 인문계 면접 예정석이야말로 실제로 어떤 편법으로 해가지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확실한 컨텐츠를 가지고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워주고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에 향하여 한 걸음 성큼 내딜 수 있도록 그러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면접 예정석이 각 그 현장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역과 그리고 목동 그리고 중계동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예정석 강사진과 직접 대면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 면접을 받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다름 아닌 스팟 논술 면접, 스팟 면접팀이 바로 면접 예정석을 기준으로 강좌에 임하고 있고 특히 박경수 소장님 이하 저 포함해서 많은 저자진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 여러분들 꼭 잡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여러분이 원선 어떤 바로 그 대학 합격을 움켜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